간이 여러 원인에 의해서 손상되면 간염이 발생하는데요. 간염 환자의 80% 이상이, 간암 환자의 80% 이상이 간염에서 시작되는 만큼 간염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위험해집니다. 먼저 간염의 종류와 특징을 설다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간세포 등 간조직의 염증을 의미하는 간염. 간염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과 세균과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감염되는 비바이러스성 간염으로 나뉩니다. 주로 발병하는 것은 바이러스성 간염인데,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A, B, C, D, E, G의 6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한국 사람들에게 주로 발병하는 것은 A, B, C 3가지입니다. 모두 심한 두통과 열을 동반하고 식욕 저하, 피로감, 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는 다릅니다. 오염된 물과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는 A형 간염은 공중위생 상태가 나쁜 경우 발생하고 단체 생활을 통해 쉽게 전염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저절로 회복되고 한번 앓고 나면 다시 걸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B형 간염은 수혈이나 출산 등 혈액과 체액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을 때 감염됩니다. B형 간염은 저희 혈액으로 전파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음식을 같이 먹거나 같이 공동생활을 한다고 걸리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A형 간염 바이러스는 급성 간염만 일으키는 반면,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급성뿐 아니라 6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만성 간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간 경변증이나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C형 간염은 대부분 초기에 증상이 없어서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전염 경로는 B형 간염과 비슷하지만 B형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단 감염되면 절반 이상이 만성 간염으로 발전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입니다.